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의원형 인사드립니다.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일 1질문 브리핑 8회차를 담당한 양의원형입니다. 제 질문을 읽겠습니다. 전 국민의 방사선 피폭을 조장하는 한덕수 총리,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후쿠시마 오염수 음용 발언, 사과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6월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는 WHO의 음용기준 1만 베크렐, 리터당 1만 베크렐입니다. 이 1만 베크렐이라며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것이고 기준에 맞는다면 마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초청한 영국의 노 교수가 원전 오염수 10리터도 마실 수 있다고 한 것도 놀랄 일이었지만 대한민국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이런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서 국회에서 발언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WHO는 삼중수소의 음용기준을 1만 베크렐로 지정하면서도 이를 허용선량이나 선량 한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허용되는 양도 어디까지는 괜찮다는 한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먹는 물의 삼중수소는 리터당 600베크렐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상 먹는 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굳이 거의 1700배 가까이나 되는 높은 WHO의 음용수 기준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국내 먹는 물 삼중수소 규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가 공표하고 있는 개념인 알랄라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이라는 내용입니다. 방사선 피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 개인 피폭량을 줄여야 된다. 그것을 요구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아무리 방사선량이 적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알프스 다핵종 제거설비 처리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생활용수로 재이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방사선에 대한 피폭을 가능한 한 피한다는 관점에서 처리수에 대해 음용이나 생활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기구 그리고 전 세계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방사성 물질의 적극적인 피폭에 대해서는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는 일본에서도 만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나서서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방사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알랄라 개념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도 마시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이는 일본 강요보다 더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도외시하는 대한민국의 총리일 것입니다. 몰랐다면 잘못된 정보를 알려 전 국민의 방사선 피폭을 조장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삼중수소 외에도 정상 원전에서는 방출하지 않는 우라늄 238, 플루토늄 239, 아메리슘 241 등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친 오염수의 약 70%는 여전히 방사성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리고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정상 원전에서 방출하지 않는 이런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오염수는 어떻게 정화할지 계획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고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한 방사선량은 없습니다.
이것이 의학 상식입니다. 방사선량은 어떤 경우에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정부 관료가 지켜야 할 자세입니다. 총리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음용 발언, 국민에게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2023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양의원요. 네, 이상입니다.